메리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이번 메리 크리스마스는 정말 화이트 크리스마스네요. 아침에 출발할 때 눈이 가득한 모습을 보니까 참 얼마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였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곧 여기를 떠나게 되는 한국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에 앞서서 이제 크리스마스라서 짧게 아주 재미난 칼럼을 보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그 비디오를 켰습니다. 나가기 전에 여러분하고 잠깐이라도 한번 만나고 싶어서 말이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박승영 애널이 아주 멋진 칼럼을 썼어요. 이 박승영 애널이 옛날부터 아주 글 잘 쓰기로 유명한데 이번 글은 정말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바로 제롬 파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롬 파월이 앞으로 엄청난 강세장을 만들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 왜 그렇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정치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뭐랄까 자기의 위치하고 연관된 것을 같이 이야기한 내용인데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롬 파월의 처음 연대기부터 시작합니다. 제롬 파월은 프린스턴 대학교 정치학과를 나왔는데요.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은 프린스턴 대학교 정치학과 출신입니다.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을 거쳤고 변호사로 일하다 투자은행 딜런 리드에 스카우트 되었습니다. 딜런 리드 회장이 된 니콜라스 브레이디는 레이건과 아버지 부시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냈는데 이때 제롬 파월을 재무부로 영입을 했습니다. 이 재무부에 영입된 파월이 그 다음에 청문회 스타가 됩니다. 바로 1990년대 초반에 있었던 살로몬 브라더스의 비리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브레디는 변호사 출신 파월을 상원청문회에 투입했는데 파월은 깔끔한 질의응답으로 스타가 됐고 덕분에 클린턴 정부에서도 재무차관이 되었습니다. 네, 이분 공화당 의원이잖아요. 자, 딜런 리드로 다시 한번 파월이 복귀하자마자 정치적 배경을 중시하는 사모펀드 칼라일이 이를 놓치지 않고 파월을 모셔갔습니다. 파월은 칼라일에서 볼베어링 제조업체 렉스노드 매각을 성공시켜 또 한번 이름을 날렸습니다. 네. 그런데 다음번 행정부, 차기 행정부에서 민주당 행정부에서 또다시 제롬 파월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가 페드와 그리고 QE와 아주 관련 있는 행동을 했다는 내용이 다음 칼럼의 내용입니다. 2012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다시 파월을 불렀고 이번에는 페드였습니다. 파월은 페드에 들어오자마자 버냉키의 양적 완화가 자산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연판장에 월가 친구들의 서명을 받아 버냉키에게 던졌습니다. 자신의 이론을 현실 세계에서 실험 중이던 버냉키는 파월의 정치력에 밀려 2013년 테이퍼링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버냉키는 계속해서 돈을 더 풀고 싶었습니다만 파월의 힘에 밀려서 더 이상 돈을 풀지 못하고 QE3를 멈췄다라는 내용이죠. 거기서 정치력을 발휘했고 페드에서 무언가 자리를 잡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파월은 킹메이커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이 이번 칼럼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트럼프는 민주당원 옐런을 페드 의장에서 끌어내리고 공화당원 파월을 의장에 앉혔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그만 올리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트럼프는 파월에게 중국보다 더 나쁜 놈이라는 막말을 남기고 물러났습니다. 파월이 이번 12월에 엄청난 변화를 했죠. 채권을 그대로 추적하던 사람 입장에서 이게 뭐야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각독이 지난 1년간 채권시장 이럴 거야 라고 잘 맞히던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근데 완전히 마지막에 이게 뭐야 하고 채권시장 너무 과했었는데 결국 채권시장이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제대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피봇을 세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월이 12월 FOMC에서 급격하게 방향을 틀었는데 이대로 가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바이든이 인기 없는 이유는 단연 물가인데 파월은 자신이 물가도 잡고 주가도 올려서 바이든 재선시키고 본인도 삼선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파월이 물가도 잡고 주가도 올려서 바이든을 재선시키고 왜냐하면 트럼프가 되면 당장 잘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년임이 어려워지죠. 트럼프가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든지 바이든을 당선시키고 3년임을 하겠다는 게 제롬 파월의 의지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이 칼럼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2024년 파월의 정치력으로 주식시장은 좋을 겁니다. 그러다 바이든 지지율이 50%가 넘고 재선이 유력해 보이면 그때부터 파월은 부양책을
거두게 될 겁니다. 그때 주식을 팔면 됩니다. 라는 게 우리 하나, 제가 좋아하는 박승영 애널의 재미있는 칼럼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각자 생각의 나름인데요. 시나리오상의 하나로는 담아둘 만할 것 같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고 사실 뭐 미국은 확실했고 한국도 좀 비슷하게 산타 랠리가 좀 이어졌는데요. 이 랠리가 내년까지 과연 이어질까요? 자, 우리가 2022년도에 경험했던 게 무엇인가요? 페드의 금리 결정에 의해서 전 세계 주식장이 요동쳤고 금리가 올라가면 위험 자산들은 휘청거린다는 것을 크게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반대가 23년 후반부터 벌어지기 시작해서 24년도에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게 박승영 애널의 얘기고요. 그것이 파월의 개인적인 신상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는 내용을 그가 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실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죠. 네, 행복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길 빌겠습니다. 저도 휴가 잘 다녀오겠습니다. 안녕.